나이스. 와 진짜 인간이 이래서 자연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. 저렇게 나무를 저렇게 캐니까 아니 게임에서도 다이너마이트 있으면 이걸로 이용해서 나무를 캐는데 실제로 얼마나 진짜 하루에 얼마나 나무를 얼마나 캐내겠냐고. 그쵸? 저기 왜 집이 무너졌지? 왜? 아 이거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그러네. 연결되나? 이거 안 되는 오케이, 거 아니야? 됐어. 못 넘어오게 이걸로 막아야겠다 그러면. 잠깐만 이거 확실히 되는 거야? 나무가 넘어가면서 이거 부수는 거래요 지금 이게. 나무가 떨어질 때 있잖아. 나도 그거 왠지 그런 거 같아. 아, 나 오늘 점심 때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원래 시킬 때에서 전화를 했거든? 전화를 안 받는 거야. 30분 동안 전화 안 받아. 장사 안 하나 보다 해서 다른 데 시켜 먹는데 내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원래 시켜 먹는 거니까 내가 시켜 먹는 거 6군데 다 장사를 안 하는 거야 오늘. 아, 나 그 기분 알지 내가. 아, 나 개 빡쳐가지고 진짜. 그래서 설마 하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좀 엄청 먼데 거기서 주문했거든? 거기서 와주더라. 아 그래? 거기는 좀 별로지 근데 먹고 싶은 데는 아니었지. 스노잉 치즈 내내 치킨을 시켰는데. 아 그래? 생각보다 맛없어. 그래? 형이 이상한데? 생각보다 별로였어. 근데 진짜 그거 형도 의심해봐. 형 동네도 다 저거일 수도 있어. 중복 장사일 수도 있어 하나가. 우리 동네가 그래요. 저희 동네가 브랜드 3개를 속여서 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사실. 아 그래 요즘 그런 거 있다 그래. 아니 진짜 치킨집이 3군데를 한 집에서 하는데 내가 진짜 우리 동네가 상권이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어서 얘기를 안 해 일부러. 이제 가끔 와가지고 가끔 나한테는 알바생이 전화를 해 해가지고 아 무슨 치킨 시켜줬죠? 그래 그러면은 저기 뭐 무슨 얌영 순살 시켰어요 그게. 아 그게 아니라 브랜드를 얘기해 주셔야 돼 이러는 거야. 그러면 거기 네 사장이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거 얘기하면 큰일 나 막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치킨 연합이 있는 줄 알았어 나는. 치킨 장사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.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집이 세 군데를 운영하는 거야. 근데 원래 브랜드 있는 데는 그게 안 되거든요. 쉽게 말해서 네네치킨이나 BHC랑 싸우는데 BHC랑 네네치킨 둘 다 하는 거야 사장이. 허락하는 데가 어딨어 그치? 내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그랬는데 알바생이 한번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때 방송에서 치킨 시켰는데 야 내가 방금 전화했는데 이런 얘기 알바생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런 얘기 했더라. 내가 실제로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었고 내가 그래서 그때 막 모든 걸 다 깨달았지. 아 우리 동네가 왜 치킨집이 한 군데가 쉬면 다른 데도 쉬는지 알겠는 거야. 근데 지금도 앞에 내가 진짜 우리 집 앞에 없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. 뭐 KFC 없어졌지, 파파이스 없어졌지, 이번에 미스터 피자 없어졌지. 이래가지고 치킨집도 브랜드 3개 날아간다 생각해봐. 내가 그거 신고하면은.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안 하는 거야. 한번 신고하면 여러 집 다운에 한 게 한 방에.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동네에 별로 좋은 영향도 아니고. 배고프다. 아니 이거 먹으면서 하면 돼요 여러분들.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사람이 한이 많아서 그래요. 좀 들어주세요 좀. 아 이게 지금 집 안에 있는 나무 좀 철거 좀 해야 되겠네 이거. 왜? 근데 이거 철거할 때 또 쓰러지겠는데? 그러니까 아니 집에 나무가 많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. 보기가 안 좋다고? 어. 여기 앞에다가 그거 만들려고 했었는데 가면 또 뭐지? 목책 근처에 있는 나무는 놔두고 이런 거. 아니 아, 앞에 뭐 만들려고 했는데? 아니 여기다가 그거 우리 망루 같은 거 만들려고 했지.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거. 아 그래 그럼 상관없다. 시야 확보가 좀 애매하니까 좀 부시긴 부시자. 그래 좀 너무 막히네. 형이 하고 있어봐. 내가 나무 캐우던지. 넘어간다요. 그니까 이거 봐봐 형. 이런 거 해 이런 거. 뭐? 여기 안에 있는 나무 캐고 나 있는 위치 보여?
아 뭐야? 이런 외곽에 있는 나무들을 그거를 이제 그 정찰용으로 하고 남겨놔야지. 그치, 가운데 있는 거 다 캐버려. 그치 그치. 나무고 뭐고 다 캐. 그 뭐야 나뭇가지 이런 것도 다 캐버려. 바위로 벽을 만들 수 있다는데? 어 바위도 돼. 그러면 진작에 바위를 해야지. 바위는 너무 구하기 힘들잖아. 형이 하잖아. 그니까. 아니가 형이 한다고. 그니까 안 한 거잖아. 아 그런 거야? 근데 내가 볼 때 다섯 군데 전화해서 만약에 그런 거면은 형 동네도 동네 장사 하는 거야. 그러니까. 그분들. 니 말 들어서 느꼈어. 막 어 그런가 그러면서. 그거는 동네 장사 하는 거야. 절대 그럴 수가 없다. 요즘 치킨집 하나 운영해서 뭐 솔직히 상권 좋은데 아닌 이상은 운영하기 힘드니까 이제 다들 이제 먹고 사시려고 좀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. 야 근데 벌써 밤 되네? 그러네? 아 그럼 내가 쇼핑카 끌고 나오면 안 되잖아. 아 이거 끌어 이거 캐버려 이건. 아니 안에 있는 나무 캐면 되지 뭐 굳이 그걸 밖으로 나가? 안에 있는 네가 캐라고. 밖에 나갔는데 아닌 것 같아. 찢어버려. 아 이거를 이제. 그렇지. 뭐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냐 주변이. 동생 뭐 어디 아프셔? 아니. 라이트 켜고. 근데 포레스트는 노동도 솔직히 할만하다. 아크는 진짜 완전 그냥 노동이고. 아, 아크는 근데 나무 캐고 뭐 이런 게 너무 힘들고. 하나 포레스트 정말 좋은 게 숲속이야. 나무 구하기 너무 좋아. 그거 하나만큼은 정말 왔다야 왔다. 어딜 가도 야 나무가 있어 진짜. 이게 여보세요. 어? 여보세요. 왔어. 왔어? 어 왔어. 어디 몰라 정문 쪽에서 막 소리 엄청 났는데. 나 불 붙여야겠다. 기다려봐. 어, 왜 없어? 아, 그거 옷 진짜 그거 아니다, 그거. 패션 난 이걸, 진짜 아니다, 난 패션. 이걸로 살아남겠지만 넌 못 살아남을 거야. 나 여기 올라가서 간 좀 먹을까? 어, 옆구리 쑤시면은 이거 답이 없네. 근데 아크나 이거는 우리 집은 되게 크다. 집은 커. 아이 개 같은 거 이씨 개 같은 거 이거. 아우. 아우. 아. 또 붙었어 물? 어. 아. 어 어디야? 아 네팔이 개팔린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. 어 아, 동전 다 떨어졌네. 잘 사용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팔이 개팔님. 감사드립니다. 고맙사옵니다. 어, 플레어 건은 어떻게 만들어? 플레어 건? 권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권총이 있나? 그거 뭐야? 아이고. 저번에 보니까 원주민 집에 있더라고. 아. 그 원주민 저기 그 동굴에 예전에 있었거든. 어? 아 쿰님 별풍선 2 더하기 2는 귀요미 22개나 감사드립니다. 아유 갑자기 별풍선이 이렇게 많이 뭐지? 뭔 소리 난다? 많이 쏴주셨어요. 감사드립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먹고 삽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어 추워. 비행기 기장이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 기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. 그래 걔는 어디 가서 죽었길래. 아 이거 그래. 집 안에 들어가야 되나 이거? 근데 잠깐만 추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진짜? 어? 그거 하면 돼. 횃불 근처에 있으면 돼. 그래? 어? 뭐 왔다 어! 왔다, 집 안에 들어왔어! 오우! 오우 야 여기를 오우 씨 뭐지? 뭐지 이거? 뭐 하네 도대체? 뭐야 이거 집 못 들어온다며? 못 들어와 어, 잠깐만. 집수리야. 잠깐만 나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?
형 그러지 마, 형 그러지 마. 어디 씨. 어, 형 피달았어 혹시? 조금. 조심해 주시면 내가 견제하니까 여기. 내가 나무 수액으로 계속 내가 커버. 거기 왼쪽에는 불 저기 뭐야 오른쪽에도 이거 하나 만들어 줘. 이거 얘네들이 그 움직이면서 불 붙게끔. 불 없는 쪽만 오잖아. 야이씨. 이거 지금 아니야, 이거 아니야 안 들어. 어 이 개 같은 거 이거 무슨 레이크 생각나네. 이 게임 중에 이거. 오케이 됐다. 불 붙일게. 어 붙자. 자 화형식. 아 진짜 형은 최고야 역시. 사람이 잔인성이 맛깔나잖아. 이걸로 해야겠다 이걸로. 예 접어. 아씨 이거 봐 생각이 다르죠 저랑. 아, 사이코패스 검사 안 받아봤지? 어? 그런 걸 왜 받아봐? 어, 하지마 절대 무서우니까. 야, 어. 야, 다시 수리하고 어 다시 때려. 다시 수리하고. 미친. 아 야 진짜 다시 수리해. 됐다. 수리는 뭐야 뭐 버튼이 있나? 어어 어, 버튼 있어. 이 눌러야 돼. 진액 발라야 되거든. 아, 아, 아이고! 쪼쪼쪼쪼쪼쪼 살아있네 살아있어 약쟁이 백자인이 고맙습니다. 야 이거 아무래도 아 우리가 진짜 성벽 지으니까 애들 많이 오는 것 같아.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아 진짜 오랜만에 오늘 많이 봤네요.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시원하게 팬클럽 가입해 주셨네. 예 너무 통크게 가입해 주셨어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예 아이고 감사드립니다. 집술 다 됐지. 어 오케이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 열심히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오늘 눈물에 치킨 먹겠다. 눈물 젖은 치킨이야? 아 진짜 요즘은 치킨도 일주일에 한 마리도 힘들어. 아씨 슬프다. 아, 힘들어. 어 나 위장목 터졌다. 거봐 금방 터진다니까. 그러니까 그게 위장목이 한번 딱 장전하고 가야 돼. 어디 진짜 침투할 때나 쓰는 거지 방어복으로 쓰면 금방 가요. 그러네. 차라리 만들지 말고 있다가 한 번에 만들어. 나중에 어디 갈 때 침투할 때. 아, 좀 전에 교촌 허니 콤보랑 레드 콤보를 먹었다고요? 이런 씨. 어떻게 그런 허니 콤보랑 레드 콤보는 뭐야? 아. 거지야? 교촌 안 뭐? 거지냐고. 한번 뜰래? 아니, 어떻게 잠깐. 교촌 허니랑 그 레드 콤보를 몰라? 나 교촌은 안 먹으니까. 그거 레드는 매운 거고 허니는 달달한 거. 누가 들어도 그런 것 같아. 근데 먹을만해. 근데 약간 아이고 저 살아있어 교촌 언니 레드 콤보 나도 먹지 너만 먹지 감사합니다. 기프트콘은 다음 기회에. 미안해요. 잠깐만 얘네들 가지를 않네 이씨. 그리고 나무 집이 뚫렸어. 어디 나무집 뚫려? 야 인간적으로 집이 너무 크게 지은 것 같아. 이거 씨 무슨 이게 3D 킹덤이네. 그냥 3D 게임판 킹덤이야 이거. 아니 이게 나무가 무너져서 이렇게 뚫린 건가? 이게 어떻게 어, 들어온 건지 이게. 기다려봐 내가 이거 해볼게. 소고기는 아니고 진짜 이따가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지. 감사합니다. 오늘 열심히 일하고 먹을게요.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제가 물고기 지금 방송할 예정이거든요, 사실. 어, 내일 한번. 아니, 왜 자꾸 이렇게 되나? 어, 이거 좀 아깝지 않나, 이 나무는? 아니다, 이거 캐. 아니야, 어제 몇 배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나. 어, 내일 해수어 방송 한번 할 거니까. 어, 글로 넘어가면 안 돼. 안 돼. 다행이다. 아, 나쁘지 않지 않나? 어, 다행이다. 바람에 끊겼어. 이게 다 형 때문이야 이게. 왜? 집이 너무 커. 집은 큰데 살아야 돼.
언제까지 괜히 콧구멍 맞아 살 거야? 아카의 때는 어? 내가 맨날 큰 집 한다 그러면 형이 제일 힘들어 했잖아. 지금 또 힘들어. 이건 캐자 이거는. 이거? 이거 캐도 되잖아. 이거 뭐 어차피 되는데. 여기도 캐까? 있는데? 어? 캐자 그럼 이거. 어 이거 캐 여기까진 캐. 괜찮아 여기도 하나 있는데 뭐 이거 굳이 여기도 내려가. 있구만. 어 캐 가라 밑으로. 그렇지. 그렇지. 다섯 개, 네 개 나왔네? 가만 있어봐. 나 또 불 붙었다. 아우 난 진짜 알가. 그냥 있어야지 이거는. 이제 뭐 그냥 꺼지겠군. 개 아파해. 근처에 좀 해수어 식구들이야? 해수어 식구들 내일 늘릴 예정이에요 지금. 오늘 한 명 한 마리 분양 갔는데? 네 오늘 한 마리 분양했고 가난해서 분양 좀 했는데 내일 좀 사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 마리가 너무 느려요 애가. 한 마리가 너무 느려서 밥을 못 먹어서 먹이 경쟁에서 밀리길래 우리 애들이 너무 돼지가 많아서 제가 키우는 애들이 진짜 건강한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딱 다른 집으로 딱 분양하려고 딱. 한 마리는 분양 가고 다른 새 친구가. 어 여기 먹을 수 있는 열매도 있네. 좋다 좋다. 그래 안에 열매들도 좀 있어. 내일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. 내일 환상의 여왕을 보여드릴게요. 어 돌이 없네. 아 내일 블루탱 한 마리 사오고 싶어 사실. 안돼. 아, 나 좀 말려 얘들아. 아, 안돼. 그만해야 돼. 블루탱 살려면 오늘 치킨을 먹으면 안돼. 그래. 그만해야 돼. 근데 파랑 물고기가 있으면 이쁠 것 같아서. 안돼. 그만해야 돼. 이쁠 것 같아. 내일 보고 싶다. 요새 블루탱이 또 세일을 해서. 아 여기까지. 여보세요. 네?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막은 거야 이게? 이러고 들어오지. 원주민은 물로 안 들어오더라. 에이 뭐 모르지 이거 걸어서 오는데 이거를? 그러면 뭐 나중에 가면 되지. 한번 보자고. 고등어는 마트 가서 사세요. 제발 좀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. 마트 가서 먹으세요. 네, 어항방송에서 블루탱 한 마리 보고 싶다. 야, 사람들 꼬시는 것 봐. 세일이 때 안 사면 언제 사니? 아니, 블루탱 있어. 블루탱 있는데 한 마리를 더 살까 했지. 한 마리 그러니까 남들은 이래. 남들은 뭐 파랑 물고기 좀 키우고 빨강 물고기 키우고 노랑 물고기 키우고 이런다? 어? 근데 뭐 예를 들면 파랑 물고기가 하나 블루탱이 있어. 그러면 다른 파랑 물고기를 사야 되잖아. 그치. 안 그러면은 그 어항에 파랑색 포인트가 안 보이거든 한 마리로는. 그러니까 리듬감은 맞춰주는 거야 어느 정도 무리 지어서. 그러니까 파랑이로 또 다른 거 사려면은 블루탱 아니고 다른 거 사면 비싸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똑같은 거 두 마리 사려는 거야. 내가 색깔 맞추는 거야 나는. 깔맞춤. 그래서 사는 거야. 너 폭탄 있지? 블루탱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.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키워보세요. 우린 네가 키우는 것만 봐도 배불러. 아이 그게 뭔 소리야 또. 잠깐만 이 나무는 캐야겠다. 제가 BJ계의 PD계의 해수어 홍보 대사입니다. 나이스. 왜 은근히 나무가 많이 안 나온다. 부풀었다. 예병. 예, 떴어요. 비비면 안 되나? 비비면? 그거 그냥 견디는 거 밖에 없어. 물에 가잖아? 그럼 불 꺼져 있어. 이거 뭡니까? 이거 뭐예요 이거? 동굴 가자. 이거 안 캐지더라 이거. 아 그래? 동굴 그래? 갑시다 이제. 아 잠깐만. 뭐 좀 먹고 가든지. 아 그래? 응. 고기 한 마리 먹고 갈까? 육포? 그래 깔끔하게 하나 육포 먹고 가자. 카탄
아이 이런 카타나 하나.